자, 3회 복둥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최고다반 강평인데요. 어디 한번 볼까요? 법적 성질을 물어볼 때는 쟁점의 정리를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강화상 특허인바 이렇게 쓰지 마시고, 질문 형태 그대로 쓰세요. 강화상 특허인지와 재량 행위인지가 문제된다. 뭐 이렇게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특허라는 건 이제 논증해야 되니까. 나머지 조문 써준 거 아주 좋았어요. 뭐 목적 같은 거 써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죠. 법조문 인용을 잘했고, 구별 기준 일반을 쓰고 포섭도 아주 잘하고 있네요. 다음 쟁점의 정리에서 쟁점의 정리 넘버링 해준 거 좋다. 근데 이게 이제 채점하기 좋다는 거죠. 이런 걸뭐 반가로로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특허인지도 좋고 법령 인용도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허가기의 법적 성질 뭐 남아날 데가 별로 없네요. 부간의 일반론을 이제 우리 채점자는 좀더 좋은 답안지를 쓰기 위한 뭐 조언을 해주는 거죠. 부간의 일반론도 쓸수 있으면 쓰면 뭐 좋습니다. 그렇죠. 부간의 가능성 사실 뭐 일반론을 우리가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고 시간 내 통백을 쓰지 않고 쓸 수만 있다면 써주는 게 좋아요. 일반론도 학설도 마찬가지죠. 학설도 시간 내 내가 풍부하게 다쓸수 있으면 학설의 논구도 풍부하게 쓰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없을 때 어디를 줄여야 되느냐, 그리고 학설을 잔뜩 다섯 줄 쓰는 것보다 한두 줄, 세줄 정도 쓰고 이런 학설의 대립의 실익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런 걸 쓰는 게더 이해도를 보여주는 답안지가 되는 거죠. 행정기본법 언급 꼭 해줘야 돼요. 좋습니다. 자, 뭐 남아날 데가 별로 없네요. 뭐 요건도 뭐 계속 우리 이제 채점자가 계속 언급하는 것처럼 쓸수 있으면 의미인 요건을 다 써주고 포섭 들어가면 좋은 거예요. 여기는 이제 직접 포섭에 이런 키워드를 집어넣어서 시간을 좀 절약하면서 분량 조절에 어느 정도 분량 조절을 위해 그 시간 배분을 위해서 분량 조절을 한 거죠. 비례원칙 뭐 남아날 데가 없이 잘 썼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반으로 쓸수 있으면 쓰세요. 본인이 시간이 허락되고 지면도 허락되고 하면 쓰면 좋습니다. 쓰지 말라는 건 아니죠. 자, 취소의 재취소의 법적 성질인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나눠서 성질을 검토해 주세요. 뭐 그러면 아주 좋다. 좋습니다. 학설 줄처리 하지 말라고 나와 있는데 학설도 뭐 자세히 쓸수 있으면 쓰면 좋아요. 뭐 논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직권 철회를 다시 직권 취소할 수 없는 이유. 직권 취소나 철회는 행정 행위인데 부정선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취소를 취소해봤자 한번 취소된 원처분 자체는 회복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부정선은. 긍정선은 직권 취소나 철회도 행정 행위니까 행정의 하자가 있다면 다시 취소할 수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절충설 같은 경우는 절충설은 결국 논의 실익은 원처분의 회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처분이 침입적 처분이면 회복되면 안 되는 거니까 취소의 취소 부정하고 수익적 처분 같은 경우는 회복되는 것이 신뢰보호 원칙에 원칙적으로 반하지 않으니까 취소의 취소를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도 수익적 처분도 제3자의 정당한 보호 가치 있는 신뢰를 침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절충설은 수익적 처분인 경우 새로운 이해관계는 생기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논의의 실익은 취소의 취소를 통해서 또는 직권철회의 직권 취소를 통해서 그 대상이 됐던 원처분을 회복할 수 있겠느냐의 논의에 있다는 거, 그걸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러면서 논거 중에서는 직권 취소나 철회도 행정행위니까 하자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논의, 그리고 부정설의 논거는 원처분을 한번 취소하면 효력이 확정적으로 소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의 취소를 통해서 회복하지 말고 새로운 원처분을 발령하라는 거예요. 뭐 그런 거를 알고 있으면 돼요. 알고 있으면서 답안지 현출할 수 있으면 됩니다. 허가 조건의 기한인지 학설이 있다고 하는데 뭐이 학설은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뭐 학설은 이겁니다. 허가 자체의 기한으로 보는 설 또는 허가 조건의 기한으로 보는 설뭐 있는데 거의 뭐 판례로 결론이 났다고 보여져요. 이게 이제 학설 논의를 쓰는 교수님들도 있는데 별로 논의가 그렇게 실익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판례처럼 보면 돼요. 쓰려면 그렇게 쓰면 돼요. 허가 자체의 기한으로 보는 견해 또는 허가 조건의 기한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하고 판례는
삽의 성질이 장기성이 예상됨에도 그런 삽의 성질상 부담이 짧을 때만 허가 조건으로 보고, 허가 조건의 기한으로 보고, 다만 부담이 짧은지를 연장된 전체 기한으로 판단한다. 뭐 그것만 써주면 됩니다. 목차 아주 잘 쓰고 있어요. 목차 공식대로 쓰면 돼요. 갱신허가의 의까지 써주는 건 상당히 좋네요. 그리고 소결 아주 뭐 남을 할데 없이 잘 썼습니다. 학살 암기만 주의 달가는데 뭐쓸수 있으면 쓰면 좋아요. 시간 내에 좀 여기까지 쓴다고 생각해서 학살을 조금 더 쓰는 것도 좋습니다. 법적 성질을 물어보니까 쟁점의 정리를 생략한 스타일의 답안지네요. 의 정도 써주는 거 상당히 좋아요. 뭐 구별 기준, 뭐 구별 기준까지도 준비는 해보면 좋겠죠. 재량 행위, 기속 재량 행위 구별 기준에 관해서 지금 여기 써주고 포섭으로 들어갔고 뭐 잘했어요. 처음 쓰는 분들은 이런 답안지 스타일도 좀 기억은 해 주시되, 다만 여기 너무 이렇게 띄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부분은 뭐 여기 띄우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안 띄우는 게좀 좋아 보이는데, 이제 분량 조절 때문에 그렇게 한건 선회합니다. 자, 기한에 해당되는지, 부과 가능성, 내용상 하자로서 부비, 부당결부 금지와 비례 원칙이 문제된다. 부관중 기한인지, 부관이란 뭐 상당히 잘 썼는데, 포섭에서 조금 더 포섭에서 힘을 줘야 되겠어요. 일반론에 비해서 포섭이 조금 작죠.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사안의 경우는 뭐 을행정청이 무슨 무슨 주된 허가인 무슨 무슨 허가에 부과한 종된 기울로서 불러불러 거기에 뭐몇 년이 붙었으므로 장래 확실한 사실로서 기한이고 유효 기간으로서 종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좋겠어요. 자, 일반론 쓰고 뭐 학설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뭐 구별설 일단 행정기본법을 언급을 해줘야 되겠고요. 기속재량 여부에 관한 일반으로 깔끔하게 들어가도 됩니다. 재량행위는 결정재량과 선택재량이 있잖아요. 법률상 요건이 갖춰도 법률 효과를 부여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결정재량 하더라도 그 효력의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재량이 있거든요. 그런 재량의 내용에 비춰봤을 때 이런 부관을 붙이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냐면 안 해줄 수도 있는데 일정한 효력을 제한하는 선택재량권을 행사한 걸로 볼수 있는 거거든요. 뭐 그런 내용 가볍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재량 여부, 논리적 순서에 맞게 썼네요. 재량이, 내용상 한계. 나름대로 깔끔하게 답안지 구성을 잘했어요. 특히 이제 처음 쓰는 분들은 좀 참고하기가 좋겠네요. 뭔가 많이 쓰진 않았는데 쓸 내용은 가볍게 터치가 잘 되고 있어요. 이런 답안지도 좋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이렇게 띄우지 말고요. 포섭도 잘하고 있고. 철회 취소죠. 원시작 하자가 있다면 취소가 될 겁니다. 즉, 직권 철회에 원시작 하자가 있느냐, 이렇게 가는 거니까. 보통은 취소의 취소인데, 우리는 이제 철회의 취소로 나왔어요. 뭐, 학살 대립도 있긴 하지만, 잘, 이제, 목차를 쓰지 않고 쓰는 스타일로 넘어갔네요. 한번 정도 이렇게 쓰는 답안지도 한번 봐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아주, 일반적인 질문 형태입니다.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일반적인 형태인데, 취소의 취소 또는 철회의 취소 이것만 브리타예요. 이것만 좀 처리해 주면 좋겠고, 학설 논의를 이제 채점자가 언급한 것처럼 뭐 쓰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학설 대립을 너무 기계적으로 쓰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견해의 다툼이 왜 벌어지는지 그런 부분을 정확히 이해한 답안지가 더 좋은 답안지예요. 쟁점의 실익이 어디에 있는지, 왜 그런 다툼이 있는지,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뭐 이런 부분을 집어넣어 주는 게 좋은 답안지가 된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